프린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무효인 법률행위를 사후에 적법하게 추인한 때에는 다른 정함이 없으면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오, 맞는 질문이죠. 2번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이것도 맞습니다. 우리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도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3번 조건 성취 효력은 원칙적으로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발생한다. X입니다. 조건 성취 효과는 소급효가 없어요. 소급효가 없다는 말은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과가 생기거나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과가 없어지기 때문에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다른 질문은 X가 되죠. 4번 기성조건을 정지조건으로 기, 정, 조 해서 조건 없는 법률이 되기 때문에 무효이다. X가 되고요. 5번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 뭐가 떠오르시죠? 가족법상 행위가 떠오르시죠? 이혼, 혼인. 만약에 가족법상 행위에 조건을 붙이게 되면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고요. 조건이 반사회적이면 물론 법률행위 전체가 다 무효이기 때문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조건만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됩니다. 6번 소유권 유보 약정이 있는 경우 뭐가 떠오르시죠? 전축이 떠오르시죠? 무슨 뜻이죠? 인도해줬더라도 양도인에게 계속 소유권이 있다는 얘기고 양수인이 인도받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요. 매매대금을 완납해 비로소 매수인이 양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 전부의 지급이라는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매도인이 목적물의 소유권을 보유한다. 오, 맞는 질문이죠. 7번 관습법상 물권은 우리가 세 가지입니다. 그죠? 분묘, 기지권, 간습법상, 법정지상권, 동산의 양도담보. 이 세 가지 외에는 간습법상 물권은 존재하지 않아요. 따라서 타인의 토지에 대한 간습법상 물권으로서 통행권이 인정된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8번 미역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지 않아도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 물권을 취득한다는 질문도 X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동산의 양도담보만이 관습법상 물권입니다. 9번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 근린공원 이용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이거는 뭐죠? 맞는 질문이 되겠죠. 10번 불가항력에 의해 방해가 생긴 경우에는 물권적 방해 배제 청구권을 청구를 할 수 없다. X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점유자이기만 하면 되고요. 그 사람에게 아무런 고의 과실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항상 누가 떠올려야 되죠? 제 런닝을 빨아 널렀는데 바람에 날려 옆집 마당에 떨어지면 옆집 아줌마 입장에서 뭐죠? 불가항력이래죠. 그래도 뭐죠? 물권은 총권의 상대방이 될 수가 있으므로 10번은 뭐죠? X죠. 11번 부동산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매수인의 승소 판결이 확정된 때 이행 판결입니다. 이행 판결은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므로 승소 판결이 확정된 때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12번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죠? 등기도 무효입니다. 그러면 해제 조건부 법률행위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었더라도 그 조건이 성취됐어요. 그럼 원인이 뭐가 되죠? 무효가 되고 등기도 뭐가 돼요? 무효가 되니까 소유권 원래 소유자에게 복귀한다는 질문은 오, 맞는 질문이 됩니다. 오늘 공지사항이 좀 있죠? 첫째 공지사항은 이번 주 토요일 날 보강이 있습니다. 그죠? 시간은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할 예정이니까 꼭 모두 다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그 이번에 그 모의고사 보셨잖아요.
모의고사 보신 분 중한테 1등 하신 분한테 학원 측에서 뭔가 이렇게 혜택을 드리나 봐요. 내용은 뭐냐면 그 5월달 6월달 그 우리 요약집까지 강의하거든요. 요약집을 무료로 주신다 그러네요. 1등 하신 분이 박흥식님입니다. 박흥식님. 박수 한번 쳐주시죠. 축하드립니다. 다음에 또 1등 하시면 또 뭐 드릴 테니까 꼭 1등 하세요. 자, 우리 진도가 어디 할 차냐면 부동산 등기죠. 페이지 242페이지입니다. 아, 242페이지 부동산 등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공시법에서 배울 내용은 민법 시간에 안 다룰 겁니다. 일단 뭐 등기의 의의는 공적장부에 기재하는 것이 등기의 의의고 242페이지하고 243페이지는 공시법에서 나올 내용이니까 한번 쭉 보시기 바라고 우리가 어디까지 넘어갈 거냐면 245페이지까지 올 거예요. 245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뭐가 나오냐면 등기 청구권이 나오죠. 의 등기 권리자가 등기 의무자에게 등기 절차를 협력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를 우리가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데요. 넘겨보시면 246페이지에 발생 원인과 성질이 나오는데 무슨 말이냐면 요 등기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일 수도 있고 채권의 청구권일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떻게 구별하는 거죠? 물권이 있는 사람이 청구하면 그 사람의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 물권이 없는 사람이 청구하면 그 사람의 청구권은 뭐죠? 채권 청구권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4번 발생 원인에서 1.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 법률 행위를 원인으로 물권을 취득하려면 뭘 해야 되죠? 등기해야죠. 그럼 이 사람에게는 아직 물권이 없으므로 이 사람의 등기 청구권은 뭐가 되죠? 채권적 청구권이 되고요. 이번 실체 권리 관계 등기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말은 등기가 뭐란 얘기죠? 무효란 얘기죠. 등기가 무효면 말소 등기를 청구하게 되고 그 청구하는 사람에게는 물권이 없으니까 이 사람의 등기 청구권은 뭐죠? 물권적 청구권이 되겠죠. 3번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죠. 아직 이 사람에게는 소유권이 없으니까 물론 뭐죠? 채권적 청구권이고 4번 부동산 임차권과 부동산 환매권은 당연히 물권이 아닙니다. 채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등기 청구권도 물권의 청구권이 아니라 뭐죠? 채권의 청구권이죠. 그 다음 우측에 맨 위에 3번 해가지고 진정한 권리자 이건 우리가 이미 했어요. 갑이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는데 우리 판례는 유인론을 취하기 때문에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죠? 등기도 무효이므로 갑에게 이미 뭐가 있죠? 소유권이 있고 갑은 을에게 말소 등기를 청구하게 되는데 이 말소 등기 청구권은 뭐가 되죠? 물권 청구권이다. 그런데 꼭 말소 등기를 청구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해서 무엇을 청구할 수도 있죠?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도 있고요. 물론 이것도 명칭은 이전 등기지만 어차피 물권이 있는 사람이 청구하는 거니까 둘 다 법적 성질은 뭐가 되죠? 물권적 청구권이 된다. 기억나시죠? 그죠? 우리 전에 했던 겁니다. 그죠? 못 들은 척 하시는데. 그 다음에 등기 효력해가지고 본등기 효력해서 권리 변동적 효력 대항적 효력에서 쭉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것은 248페이지에 5번 추정적 효력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 추정적 효력에 대해서는 과거에 시험 문제를 좀 잘 안 냈어요. 왜냐하면 좀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안 냈는데 책에는 꼬박꼬박 내고 있기 때문에 좀 까다롭더라도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이런 문제죠.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하면 을이 뭘 갖게 되냐면 소유권을 갖게 되죠. 자, 이런 상태에서 을은 몇 가지 사실에 대해서 추정이 돼요. 첫째, 소유권이 있다는 사실이 추정이 됩니다. 이걸 우리가 권리의 적법이 추정된다 이런 말을 씁니다. 을이 소유권을 가지려면 요 매매계약이 유효해야 되니까 요 매매계약이 유효하다는 점도 추정이 돼요. 이거 우리가 등기 원인의 적법이 추정된다라는 말을 씁니다. 또 을이 소유권을 가지면 가지려면 을 앞에 등기도 유효해야 되니까 요 등기의 유효함도 추정이 되는데 여기 우리가 등기 절차의 적법이 추정된다라는 말을 씁니다. 공부할 때 주의할 점은 이런 겁니다. 권리의 적법이 추정된다. 이건 의미가 없다.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고 있는 지식은 의미가 없고요. 차라리 등기라면 을은 소유자임을 뭐죠? 추정을 받는다. 을이 소유권을 가지려면 매매계약이 뭐죠? 유효해야 되니까 매매계약이 유효함도 뭐가 돼요? 추정이 된다. 을이 소유권을 가지려면 등기도 뭐예요? 유효해야 되니까 등기도 유효함도 뭐가 돼요? 추정이 된다. 이렇게 좀 살아있게 좀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요 세 가지가 추정된다는 말은 결국은 을은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죠?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갑 전 권리자에게도 입증할 필요가 없고요. 제3자에게도 입증할 필요가 없다. 그죠? 갑을 전 권리자랄까요? 전 권리자에게도 입증할 필요 없고 제3자에게도 뭐 할 필요 없죠? 입증할 필요 없다. 그럼 무슨 얘기냐? 이런 의미가 됩니다. 갑이 을에게 내가 언제 팔았냐라고 우기면 을은 요 매매 계약이 유효함을 추정받기 때문에 을 스스로 매매 계약이 체결됐음을 뭐 할 필요 없죠?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누가? 갑이 을에게 안 팔았다는 사실을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제3자 병이 전화를 해가지고요. 을한테 아마 그게 네 거냐 내 거냐라고 우길 때 을은 소유자임을 추정받기 때문에 을 스스로 자신이 소유자임을 뭐할 필요 없이 입증할 필요가 없고요. 또 제3자가 을의 소유자가 아님을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러한 추정이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일정한 경우에는 추정이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추정이 깨졌으니까 무효다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정을 받는다라는 말은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니까 추정이 깨졌다는 말은 무효라는 말이 아니라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된다는 말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 뭐인 것은 아니에요? 무효인 것은 아니고요. 을에게 입증할 책임이 발생했다는 말에 불과한 거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첫째, 반증이 존재하면 추정이 깨집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 을이 가지고 있는 매매계약서가 위조됐다는 사실을 갑이 입증했어요. 그럼 을은 추정이 뭐죠? 깨짐으로 자신이 매매계약이 체결됐음을 적극적으로 뭘 해줘야 돼요? 입증을 해줘야 된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망한 사람이죠. 사망한 사람 허무인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됐다면 이때도 추정이 뭐죠? 깨집니다. 예를 들어서 을 앞에 4월 10일 날 등기가 됐는데 알아봤더니 갑이 이미 4월 7일 날 사망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러면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됐죠. 이때는 뭐가 되죠? 추정이 깨지기 때문에. 그럼 왜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뭘 해줘야 돼요? 입증을 해줘야 됩니다. 또 갑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해 봤더니 이런 사람이 없어요. 이런 사람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런 거 우리가 뭐죠? 허무인이라고 하고요. 이때는 추정이 깨졌기 때문에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우리 적극적으로 뭘 해줘야 되죠? 입증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전등기 전이죠. 보전등기 전에 소유자가 존재하고 있는 경우죠. 보전등기라는 것은 맨 처음으로 하는 거고요. 맨 처음으로 하는 등기라는 말은 보전등기 전에 뭐가 있으면 안 돼요? 소유자가 있으면 안 돼요. 이때는 추정이 깨집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런 겁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신축을 했으면 갑은 등기하지 않아도 일단 뭘 갖게 되죠?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갑이 이 건물을 을에게 팔았으면요. FM은 어떻게 되죠? 갑 앞으로 보전등기를 한 후에 이전등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 FM인데 이래봤자 뭐만 나와요? 세금만 나오니까 을 앞에 직접 보전등기를 해주면 이 보전등기를 뭐라 그러냐면 모두 생략등기라고 하죠. 모두라는 말이 뭐죠? 앞대가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간 생략등기는 중간이 생략되어 있고 이것은 맨 앞대가리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 생략등기라고 하는데 이 등기는 일단은 유효해요. 모두 생략등기는 다만 보전등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소유자가 있었기 때문에 추정은 뭐가 돼요? 깨지고 을의 입장에서는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뭘 해줘야 돼요? 입증을 해줘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모두 생략등기는 무효가 아니라 뭐합니까? 유효합니다. 다만 보전등기 전에 뭐가 존재하고 있었죠? 소유자가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추정이 깨지고요. 따라서 을에게 입증 책임이 발생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추정이 깨져야 되는데 만약에 이러한 등기가 만약에 각종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면 그때는 추정이 깨지지 않고 유지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특별조치법은 앞에 붙는 게 다양합니다. 뭐 농지 소유권 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 뭐 건물, 뭐 농가주택 소유권 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 다양하게 되는데 이거는 있다 없다는 한시법이에요. 그래서 어떤 법이냐면 일정한 하자로 인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못하고 있는 사람을 특별히 구제하기 위해서 만드는 한시법을 우리가 특별조치법이라고 하고요.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일반적으로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게 돼요. 근데 만약에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됐다는 이유로 추정이 깨진다라고 한다면 굳이 이러한 법을 또다시 왜 만드느냐에 대한 또 의구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만약에 이러한 등기가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이루어졌다면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등기가 됐더라도 추정이 깨지지 않고 뭐죠? 유지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이 교재 내용은 이제 이해할 거죠. 일단 교재 보시면 5번 추정력이 효력해서 의약 근거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4번 추정력이 인정되는 범위에 가지고 조심할 것은 표제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정력이 없어요. 뭐에 대해서만요? 권리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만 추정력이 인정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추정이 깨지는 경우에서 이전 등기 사망한 자 허무인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됐다면 추정이 뭐죠? 깨진다. 2번 소유권 보전 등기라고 나 한번 읽어볼게요. 소유권 보전 등기에 있어서는 등기 명인이 원시 취득자가
아니란 사실이 증명됐어요. 그러면 보전 등기 전에 뭐가 있다는 얘기죠? 소유자가 있다는 얘기고요. 이때는 추정이 깨집니다. 다만 이러한 등기가 만약에 3번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이루어졌다면 그때는 등기가 깨지지 않고 뭐가 돼요? 유지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4번 추정력에 따른 기타 사항에서 나와 있는데 뭐냐면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소유자로 추정되는 것은 동산에 안 한다는 거죠. 그럼 부동산은 누가 소유자로 추정되느냐? 등기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로 추정된다는 의미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6번째 공신력.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저번째 했던 기억이 나오네요. 그 다음 넘겨보시면 이제 또 중요한 게 나오죠. 가등기가 나옵니다. 가등기에 대해서도 시험 문제 꼬박꼬박 내는 편이거든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 을에게 뭐라 그랬냐면 네가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 아파트를 주겠다라고 염장을 질렀어요. 그래서 을이 열받아가지고 야 짜식아 말만 하지 말고 등기라도 해줘 해가지고 갑이 을에 가서 등기소에 가서 을에게 등기를 해주면 문제가 생기죠. 갑에서 을로 뭐가 넘어가요? 소유권이 넘어가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등기가 필요하냐면 등기를 해주더라도 소유권이 안 넘어가는 등기가 필요해요. 그것이 뭐냐면 가등기인 거죠. 우리가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는 등기라 하더라도 뭐죠? 물권이 변동되지 않는 등기를 의미한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 한번 등기를 해보죠. 1번 해가지고 갑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2번에서 을 앞으로 합격하면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내용의 가등기가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다시 말하면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눈꽃만큼도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가등기를 했다 그래서 물권이 변동되는 것도 아니에요. 따라서 을 앞에 가등기가 됐더라도 여전히 누구 거죠? 갑의 소유인 거죠. 또 가등기가 됐다 그래서 추정력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추정은 뭐에 대해서만요? 본등기에 대해서만 인정이 되고요. 가등기에 대해서는 추정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물권 변동이 이루어지질 않으니까 여전히 누구 거죠? 갑 거고 갑은 자신의 소유를 이유로 팔아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3번에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소유권 등기를 해주면 병은 적법하게 뭘 갖게 돼요? 소유권 인정이 되고요. 가등기 상태에서는 어떠한 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병의 등기가 무효든 유효든 을은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가등기 상태에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거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하러 가등기를 하느냐? 나중에 을이 합격을 해가지고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는 뭘 해주냐면 순위를 뭐 해주죠? 보존해주죠. 다시 말하면 을이 합격했다는 이유로 가등기에 기해서 소유권에 관한 본등기라면 이 본등기는 1, 2, 3, 4 해서 새롭게 순위 번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2번이라는 순위가 뭐죠? 계속해서 뭐가 돼요? 보존이 된다는 얘기고요. 따라서 첫째 병의 등기 후순위 권리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뭐하게 되냐면 말소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을이 합격했다는 이유로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에 관한 본등기를 해주면서 등기관은
병의 등기를 뭐 하게 되냐면 직권으로 뭐 해버려? 말소해 버리게 되는 거죠. 따라서 어차피 병의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될 등기니까 두 번째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현재 소유자인 병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등기할 당시의 소유자인 누구한테? 갑에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가등기 당시 소유자에게 하게 된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이해되시죠? 아주 시험이 잘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항상 조심할 것은 을이 물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본등기한 때다. 다시 말하면 가등기가 순위를 보존해주고 순위를 소급해주지만 무엇은요? 물건을 취득하는 시기 자체를 뭐하진 않아요? 소급시키진 않아요. 따라서 을이 소유권을 갖게 된 시점은 가등기한 때가 아니라 본등기한 때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이 되고요. 따라서 병에게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할 수가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간줄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갑 앞에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고요. 을 앞으로 뭐가 됐냐면 가등기가 됐고 시간적으로 그리고 병 앞으로 뭐죠? 소유권 등기가 됐고 그리고 나중에 을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해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을이 소유권을 갖게 된 시점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는 것이 아니라 본등기한 때부터 뭐예요? 소유자란 얘기죠. 따라서 병의 소유권은 뭐예요? 정당한 것이고 병이 그동안 사용 수익한 이익도 뭐죠? 부당이득이 아닙니다. 따라서 을은 병에게 무엇도요? 부당이득 반환도 뭐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물권 변동의 시기가 과거로 뭐 되는 건 아니에요? 소급되는 거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만 정리하시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우측에 보시면 대표 예제가 나와 있죠. 풀어보면 우리가 이제 그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차피 문제가 사례에 나오더라도 민법은 사례가 다양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사례를 드는 것들 꼭 사례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문제 풀 때 편한 거예요. 갑소유 부동산의 을명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격려된 후 갑에서 병명으로 소유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고 당일 갑이 병에게 점유를 이전하였다. 이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죠. 그럼 보시면 사례 자체가 요거죠. 똑같은 겁니다. 그죠? 갑의 소유인데 을 앞에 뭐죠? 가등기가 되고 병 앞에 뭐죠? 소유권 등기가 된 거죠. 1번. 을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라면 을의 소유권 취득 시기가 가등기 시로 소급됨으로 X입니다. 소유권 취득 시기는 언제입니까? 본등기한 때이지 물권 취득 시기가 뭐 되는 건 아니에요? 소급되는 건 아니죠. 2번 병명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원인 무효라면 가등기 권리자인 을이 직접 그 말소를 구할 수 있다? X입니다. 무슨 얘기죠? 요거죠. 가등기 상태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따라서 가등기 상태에서 무엇도요? 청구권도 인정되지 않고요. 병의 등기가 유효든 무효든 병에게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3번 을이 가등기에 의하여 보존하는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X입니다. 설명 안 드리려고 했는데 자, 우리가 정확히 쓰면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죠. 그죠? 청구권 뭐예요? 보존의 가등기입니다. 이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일까요? 채권적 청구권일까요? 예, 항상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왜냐하면 물권적 청구권이 있다는 말은 그 사람에게 이미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물권이 있다는 얘기고요. 굳이 그 사람의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뭐 할 이유는 없는 거죠? 가등기를 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따라서 청구권 보존에 가등기할 때 그 청구권은 항상 예외 없이 무엇만을 말해요? 채권적 청구권만을 말하고요.
채권자 청구권을 말하니까 물론 뭐에 걸립니까? 소멸시효에 걸려야 되고요. 3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4번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합의해지하면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을 반환하여 그 가등기를 말소한다고 한 약정에는 그 가등기를 담보가등기 유용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X입니다. 우리 판례가 담보가등기 유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게 판례 입장이고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5번 을이 본등기라면 갑에게 청구하여야 하고 병의등기는 직권 말소된다. 맞죠. 다시 말하면 현재 소유자인 갑에게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병에게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등기 당시 소유자인 갑에게 청구하게 되고요. 또 병의 등기는 후순위 권리는 등기관이 뭐하게 되죠? 직권으로 말소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물권 변동을 가져오는 등기 유효권은 뭐 큰 의미가 없고 한 장을 넘겨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이중 보존 등기가 나와요. 교재가 조금 복잡하게 넣어놨는데 너무 좀 복잡한 것 같고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이중 보존 등기에 대해서는 간명하게 우리가 공시법 시간에는 좀 자세하게 공부하실 텐데 우리 민법은 그렇게 자세하게 공부할 필요는 없고요. 한 가지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보전 등기가 유효하고 후보전 등기는 무효다. 자, 이 보전 등기라는 것은 맨 처음으로 하는 등기를 의미하기 때문에 보전 등기란다는 말은 등기부를 새롭게 만들게 되거든요. 근데 이중으로 보전 등기가 됐다는 말은 등기부가 두 개란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걸 없애느냐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기본은 뭐냐면 둘 중에 먼저 만들어진 등기부는 뭐죠? 유효하고 늦게 만들어진 등기부는 뭐죠? 무효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태도고요.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누가 진정한 소유자인지 여부도 일단은 고려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한다면 무효인 후보전 등기를 기반으로 해서는 등기부 취득시효할 수도 없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이중으로 보전등기가 되면 선보전등기 먼저 만들어진 등기부가 유효하고요. 후보전등기는 무효고 다만 후보전등기 무효인 등기부를 기반으로 해서는 등기부 취득시효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기억과 이해를 돕기 위해서 판례를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기 앞으로 뭘 했냐면 보전 등기를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뭘 캐치할 수 있냐면 아주 옛날 얘기임을 알 수 있죠. 토지를 보전 등기한다는 것은 최근에는 간척 사업을 하지 않는 한 거의 없겠죠. 그잖아요. 땅을 뭐 새롭게 만든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토지에 대해서 보전 등기했다는 말은 해방 직후란 얘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벗어나서 해방 직후에 갑 앞으로 뭐죠? 보전 등기를 했어요. 그리고 갑이 이 땅을 팔았어요. 을에게 팔고 을에게 인도도 해주고 등기 서류도 줬지만 을은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요? 의사주의니까요. 기억나시죠? 우리가 59년 12월 31일까지 뭐 했다고요? 의사주의. 그러니까 을은 이 등기 서류를 땅 문서라 그래가지고 장롱 깊이 뭐죠? 박아놓고 뭐는 안 했어요? 등기는 안 하고 있었던 거죠. 세월이 흘렀어요. 세월이 흐르고 을이 또다시 이 땅을 병에게 팔게 되는 거죠. 팔면서 옛날에 했던 것처럼 등기 서류만 주고 끝내려고 했더니 병이 을한테 뭐라느냐면 어르신 이제 우리나라도
민법이 제정이 돼서 과거에는 의사주의였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형식주의입니다. 따라서 저한테 이전 등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을의 입장에서는 뭐 의사주의니 형식주의인지 뭔 개소리인지 모르겠지만 등기해달라고 하니까 요 등기소를 가지고 갑의 등기로부터 이전 등기 받으려고 등기소에 가요. 근데 문제는 등기관들이 요 보전 등기부를 못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6.25 때문에. 6.25 때 전쟁이 나는 바람에 폭격 맞고 막 피난 가고 이러는 와중에 등기부가 굉장히 많이 분실되고 멸실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등기부는 만들어 놓고 한 번도 안 써본 등기이기 때문에 요 등기부가 어디에 처박혀 있는지를 등기관들이 찾지를 못하니까 우리나라 사람의 특징이 뭐죠? 목소리 크면 뭐죠? 장땡이로 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뭐 내 땅인데 왜 등기냐 팔팔 뛰니까 등기관들이 아유 알았어 해가지고 이 양반 앞으로 새롭게 등기부를 다시 만들어줘요. 뭘 해준 거죠? 보전 등기를 해주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 이중 보전 등기가 발생하게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가 6.25 때문에 지금은 거의 없지만 과거에는 이중 보전 등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보전 등기 기반으로 해서 병합으로 등기도 해줬고요. 인도도 해줘서 점유까지 해줬어. 그렇죠? 세월이 또 흘렀어요. 다들 갑과 을 돌아가시고 갑의 손자인 정이라는 친구가 생겼는데 이 친구 오래간만에 구청에 갔더니 카운트에 뭐죠?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친 척하고 어떻게 한번 조회해 봤더니 아이고 할아버지 앞으로 뭐가 있는 거예요? 땅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못 찾고 있던 등기부가 어떻게 나중에 정리가 되는 바에 굴러 나온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왼쪽인 정 왼쪽인가 싶어가지고 상속을 원인으로 정한테 자기한테 이전 등기를 한 후에요. 무에게 팔아먹었어요. 팔아먹고 무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이 땅은 무의 것인가요? 병의 것인가요? 무의 것이에요? 병의 것이에요? 이게 뭐냐면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른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있죠. 이중으로 보전 등기가 되면 뭐가 유효합니까? 선보전등기. 후보전등기는 무효입니다. 다시 말하면 을의 이 보전등기는 후보전등기이기 때문에 뭐예요? 무효인 거잖아요. 적혀 있잖아요. 그죠? 무효해. 무효고 우리는 등기에 대해서 뭘 인정하지 않아요? 공신의 원칙 인정하지 않으니까 병의 등기도 뭐예요? 무효인 거예요. 따라서 무가 적법한 뭐인 거예요? 소유자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항상 상식 같지 않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게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선보전 등기가 유효하고 후보전 등기가 무효라는 얘기는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죠? 자, 병의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죠? 지금 이 사람이 소유권을 이유로 병에게 반환 청구하면 돌려주란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병이 너무 억울하죠? 병은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나는 등기도 하고 있고 점유도 하고 있고 물론 이 사람은 아무 잘못 없잖아요. 선이고 뭐죠? 무과실인이고 이미 몇 년이 지났어요? 10년 지났으니까 나 등기부 취득수했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왜냐하면 후보전 등기를 기반으로 해서는 뭐 하지 못합니까? 등기부 취득수하지 못합니다. 병의 등기의 원인이 뭐죠? 후보전 등기입니다. 이걸 기반으로 해서 뭐 하지 못해요? 등기부 취득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병은 이 땅을 누구한테? 무에게 반환해 줘야 됩니다. 병이 너무 억울하죠? 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정한테. 정한테 가가지고 부당이득 반환 내지는 뭐 불법행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든지 해야 됩니다. 일단 땅은 누구 거죠? 묶고고 병의 소유권은 뭐하게 돼? 박탈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이유는 선보전등기는 유효하고 후보전등기는 무효고요.
무효인 후 보전 등기를 기반으로 해서는 뭐 하지 못합니까? 등기부 취득시효하지 못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항상 그냥 기억만 하고 곱씹지 않고 넘어가니까 이런 식으로 사례를 구성되면은 문제를 뭐죠? 생각도 못하고 틀리게 될 수 있으니까 한번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판례 보실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254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오냐면 3. 물권 변동 과정에 불합치해가지고 가 뭐가 나오냐면 중간 생략 등기가 나옵니다. 요 중간 생략 등기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아주 잘 나오는데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중간 생략 등기는 원칙적으로 뭐하죠? 유효하죠. 왜 중간 생략 등기 유효한지 이유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적절 않게 하지만 첫째,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고 있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단속 규정입니다. 기억나시죠? 따라서 하다 걸리면 뭐는 받아요? 처벌은 받지만 등기 자체는 뭐죠? 유효합니다. 또 중간 생략 등기는 왜 하죠? 세금 안 내려고 하는 거죠? 세금 회피는 인간 본성의 발현이니까 뭐 하지도 않습니까? 반사회적이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한 거고요. 항상 유효냐? 아니죠. 예외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진 지역이 만약에 토지 거래 허가 지역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이때는 중간 생략 등기는 뭐가 되죠? 무효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하지만 어디서 이루어졌다면요? 토지 거래 허가 지역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무효입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오늘 여기서 쟁점 뭐냐면 아직 중간 생략 등기가 안 됐어요. 격려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인데 항상 원칙입니다. 원칙 최종 양수인은 중간자를 대위해서 등기를 청구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항상 대위해서 등기를 청구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가 일종의 뭐죠?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전원의 합의죠. 전원의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는 굳이 대의할 필요는 없고요. 직접 중간 생략 등기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같은 말인데 문제 풀 때 좀 따로 좀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전원의 합의에서 전원이란 말 속에서 최초 양도인의 동의는 필수다. 반드시 누구는 동의하고 있어야 되냐면 최초 양도인은 동의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도 따로 기억해 두시면 문제 풀 때 편해요. 자, 이런 얘기죠.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토지를요. 을에게 팔았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을이 병에게 팔았어요. 이런 상태에서 갑에서 병으로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이 등기를 우리가 뭐죠?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는데 일단은 뭐죠? 유효한 거죠. 다만 조심할 것은 이러한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진 지역이 만약에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그때는 뭐가 되죠? 무효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근데 아직 중간 생략 등기가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럼 병은 어떻게 하느냐? 병은 을과 매매 계약을 해서 이전 등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만요? 채권만 있는 상태고 요 채권은 누구한테만요? 을한테만 주장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원칙은 을을 어떻게 해요? 대의해서 이전 등기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칙은 최종 양수인인 병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중간자를 대의해서 등기를 청구해야 되는 것이 뭐죠?
FM인 거죠. 동의하시죠? 그죠? 근데 꼭 그래야 되느냐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갑, 을, 병, 전원의 합의가 존재한다면 이때는 대의하지 않고요. 직접 병이 갑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할 수도 있어요? 청구할 수도 있는데 조심할 점은 이러한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피해를 보는 사람은 갑이에요.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3천만 원 남기고 팔아먹었고요. 을이 병에게 2천을 남기고 팔아먹었다고 가정을 해보면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갑이 얼마를 벌은 것처럼 평가가 됩니까? 5천을 벌은 것처럼 평가되기 때문에 갑에게 뭐가요? 양도소득세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누구는 반드시 동의해줘야 돼요? 최초 양도인은 반드시 뭐죠? 동의를 해줘야 되고 문제 지문에서 어떤 형태든지 간에 갑이 동의를 안 했다. 갑이 거부하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이고요. 정리한 의미에서 우측에 대표 이제 풀어볼게요. 중간 생략 등기에 관한 판례 태도와 다른 것은 1번 최종 양수인이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행사하기 위해서는 관계 당사자 전원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5죠. 2번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무슨 얘기 있습니까? 단기종이지만 단속규정이기 때문에 그 등기 자체가 뭐는 아니에요? 무언은 아니다는 얘기고 3번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없어요. 이게 원칙이죠. 어떻게 하냐? 부동산의 전전매수인 여기서 누구죠? 병이죠. 매도인을 대의하여 그 전 매도인 등기 명의자에게 매도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구할 수 있을지언정 직접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구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4번 당사자들 사이의 중간 생략 등기 합의는 결국 최초 매도인과 최종 매수인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X죠. 다시 말하면 매매 계약은 갑과 을이 하고 을과 병이 한 것이지 갑과 병이 뭐 한 것은 아니에요. 매매 계약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4번이 뭐죠? X가 됩니다. 5번 중간 생략 등기가 됐으면 유효한 겁니다. 요 전원의 합의가 필요한 것은 아직 안 돼 있을 때 직접 해달라고 청구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합의가 필요한 거죠. 따라서 5번 당사자 사이에 적법한 원인 행위가 성립되어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진 이상 중간 생략 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사유만으로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5. 맞는 지문이고 중간 생략 등기 이루어지면 그 등기는 그냥 뭐죠? 유효한 겁니다. 넘겨보시면 4번 실제와 다른 원인에 의한 등기 유효합니다. 이건 언제 했냐면 은닉행위라고 했어요. 실제는 뭐예요? 증여한 건데 매매한 것을 가장해서 등기를 하면 매매는 가장 매매여서 유효지만 증여는 은닉행위여서 유효하고 등기도 뭐죠? 유효하다. 기억날 것이라고 굳게 저는 믿습니다. 다만 모여등기 유형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 교재도 이것도 쓸데없이 복잡한데 꼭 잊지 말 것은 권리에 관한 무효등기 유형, 유형이란 말이 뭐죠? 재활용, 다시 쓴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권리에 관한 무효등기는 유용할 수가 있지만 사실에 관한 등기는 유용할 수가 없다. 따라서 건물을 철거하고 기존에 철거된 건물의 등기부를 신축된 건물로 뭐 할 수는 없어요? 유용할 수는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우측에 4번에서 등기를 갖추지 않은 부동산 매수인의 뭐가 나오죠? 법적 지위가 나옵니다. 자 이런 얘기죠.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을이 갑에게 대금을 다 지급했고요. 갑이 을에게 인도를 해줘서 매수인이 현재 점유하고 있지만 아직 자기를 앞으로 등기는 안 하고 있어요. 이게 뭐죠? 등기를 갖추지 않은 매수인입니다. 일단 이 사람은 뭐가 없죠? 소유권은 없죠. 왜냐하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니까. 다만 매매 계약을 하고 대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이전 등기에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만 있는 상태죠? 등기 청구권만 있는 상태고, 요 등기 청구권은 소유권, 물권이 없으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채권적 청구권이 되겠죠. 따라서 소멸시효에 걸려야 합니다.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면 등기청구권은 소멸하는 것이 뭐죠? 원칙입니다. 근데 여기서 항상 조심할 것이 뭐냐면 소멸시효 제도 취지죠. 소멸시효란 뭐예요?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면 권리가 없어지는 제도가 뭐죠? 소멸시효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면 권리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아요. 우리 판례는 매수인이 점유하고 있다면 이것도 일종의 뭐로 보냐면 권리의 행사로 봐요. 따라서 매수인이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면 요 사람의 등기청구권은 뭐에 걸리지 않냐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아요. 그 다음에 점유를 계속하는 것만 권리 행사냐? 아니다. 적극적으로 권리를 팔아먹는 거, 권리를 처분하는 것도 뭐죠? 점유 행사이기 때문에, 권리 행사이기 때문에 권리를 처분했다는 이유로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이 사람의 등기청구권은 뭐에 걸리지 않죠?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을이 계속 점유를 계속하고 있든 아니면 을이 병에게 팔아먹고 을이 병에게 인도를 해줘서 점유를 상실하든 을의 등기청구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아까 했던 중간 생략 등기하고 유구하고 내용이 똑같아지죠. 그죠? 그래서 같이 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요? 병은 을을 대위해서 이전 등기 시킨 후 이전 등기 받으면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갖는데 갑에서 병으로 직접 등기를 했더라도 소유권을 갖는다. 왜냐하면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니까. 만약에 아직 등기가 갑 앞에 되어 있는 상태라면 갑을 병 전원의 합의가 있으면 병은 을을 대위하지 않고 굳이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것과 뭐 하게 돼요? 결합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조심할 것은 그래도 아직도 누구에게요? 갑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죠. 그죠? 이때 갑이 자신이 소유권자란 이유로 을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병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다. 왜냐하면 신의칙상 금반환의 원칙이 또 나와요. 갑이 을에게 팔고 스스로 뭘 해줬어요? 임도를 해줬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자신이 소유자라는 이유로 을에게 반환을 청구하거나 병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명백히 뭐죠?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이것도 뭐 되지 않아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판례도 같은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좀 쉬었다가 동산 물권의 변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